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웨스턴돔 근처에 있는 순댓국집 고향옥 얼큰 순댓국에 방문했습니다. 고향옥 얼큰 순댓국은 체인점으로 웨스턴점은 일산 MBC 드림센터 맞은편에 있습니다. 주차는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없습니다. 테이블 15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식사와 요리가 있고 식사는 순댓국이 대부분입니다. 세트 메뉴로 순대, 전병, 보쌈, 회무침이 있습니다. 얼큰 순댓국으로 주문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기본 반찬이 세팅됩니다. 깍두기와 열무김치, 양파, 고추와 쌈장이 나옵니다. 소면과 밥도 나옵니다. 밥은 백미고 뜨겁지 않습니다. 테이블에는 새우젓, 다대기, 들깨가루가 있어서 순댓국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일회용 수저 받침이 있어 사용해 봅니다. 소면을 포함한 기본 반찬은 셀프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하고 5분 정도 지나 순댓국이 나왔습니다. 순댓국은 뚝배기에 펄펄 끓어 나옵니다. 부추가 눈에 띕니다. 숟가락으로 내용물을 살펴봅니다. 고기가 듬뿍 들었습니다. 국물은 탁한 편으로 간이 세서 따로 새우젓이나 다대기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소면을 말아줍니다. 소면은 한 젓가락에 마무리됩니다. 소면을 좋아한다면 셀프바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거지를 건져 먹습니다. 우거지는 잘 삶아져 질기지 않습니다. 국물을 고소하게 먹기 위해 들깨가루를 넣어줍니다. 들깨가루를 잘 섞어줍니다. 고기를 건져 먹습니다. 새우젓을 찍지 않아도 싱겁지 않습니다. 열무김치로 입가심을 해줍니다. 밥이 뜨겁지 않아 따로 먹기보다는 말아먹는 편이 어울립니다. 고기를 건져 부추와 함께 먹습니다. 지방이 적당히 섞여 있어 부드럽게 씹힙니다. 살코기보다는 지방이 적당히 섞인 편이 먹기에 좋습니다. 양파는 수분이 조금 마른 느낌입니다. 다시 건더기를 덜어 먹습니다. 순대를 먹는데 순대 껍질이 질겨서 씹히지 않습니다. 속만 먹고 껍질은 없습니다. 다시 건더기를 듬뿍 덜어 먹습니다. 순대를 다시 먹어봅니다. 순대 껍질이 역시 질겨서 이번에도 속만 먹고 껍질은 뱉습니다. 고기는 입에 걸리는 부분 없이 부드럽게 씹힙니다. 지방이 많아도 거북하지 않습니다. 건더기를 거의 다 먹었습니다. 남은 건더기를 모두 건져 먹습니다. 밥을 국물에 잘 말아줍니다. 잘 말아진 밥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얼큰한 사골 국물과 밥이 잘 어울립니다. 남아있던 고기와 함께 떠먹습니다. 얼큰한 국물이 속을 풀어줍니다. 고추는 매운 편입니다. 국물 요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드링킹이라고 생각합니다. 뚝배기가 적당히 식어 그릇에 들고 국물을 마셔줍니다. 밥을 잘 떠먹기 위해 그릇을 기울여줍니다. 국물을 먹고 나니 밥이 잘 보입니다. 깍두기는 시원한 맛입니다. 밥을 크게 떠먹습니다. 부추와 함께 떠먹습니다. 밥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순대 속은 맛있는데 껍질이 질깁니다. 순대 마무리입니다. 남은 밥을 싹싹 긁어 떠먹습니다. 마지막 남은 국물은 그릇에 들고 마셔줍니다. 고향옥 얼큰 순댓국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고향옥 얼큰 순댓국은 진한 사골 국물로 맛을 낸 순댓국 전문점입니다. 얼큰 순댓국은 매운 편이라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면 순한 순댓국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건더기가 푸짐히 들어있고 순대는 4알이 들어있습니다. 순대의 껍질이 다소 질긴 점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셀프바에서 소면도 계속 먹을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진한 사골 국물에 밥까지 말아먹은 든든한 식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